많은 패션 유튜버분들이 이태원 클라스 코디 영상을 찍었습니다. 저는 이 영상을 위해서 머리까지 잘랐다고요. 앞으로는 남기지 마세요. 나도 아니까요. 평범한 남자의 패션 이야기 식스타일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패션 유튜버 식스입니다. 요즘 이 드라마 안 보면 토크 자체가 안 되죠. 바로 이태원 클라스인데요. 이태원 클라스 인기가 급상승하면서 박서준 씨 스타일도 인기가 급 오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드라마 자체가 겨울에 촬영이 됐다 보니까 지금 당장 조경에서 입기가 애매한 경우도 있고 고가의 아이템도 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섣불리 뭔가 도전하기 어려워 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 누구나 좀 활용해 보실 수 있도록 좀 봄에 맞게 제가 코디 스타일링을 좀 해봤고요. 또 좀 저가의 아이템들로 좀 대체품도 좀 준비를 해봤으니까요. 재밌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입으면 여러분과 저 다 박서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소리? 그렇죠. 박서준 씨가 될 수는 없죠. 하지만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나의 코디 스펙트럼을 많이 넓힐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가시죠. 좋아요. 구독하기. 네, 첫 번째로는 여러분 누구나 좀 쉽게 활용해 볼 수 있는 코디인데요. 태양 클라스 5화 맨투맨 코디인데요. 차콜 컬러의 좀 빈티지한 그런 특징인 그런 코디였어요. 이 맨투맨이 이지 제품인데 실제 가격이 60만원이거든요. 사실 60만원에 그런 가격을 주고 맨투맨 구입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저는 좀 고세에서 구입한 3만원짜리 맨투맨으로 이렇게 한번 코디를 해봤는데요. 이거 말고 에텐션 로우 제품이라든가 트래플 제품도 이런 컬러가 나오기 때문에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맨투맨 맨투맨은 그냥 입으면 좀 심심하니까 흰색 티셔츠를 레이어드를 하면 좀 더 포인트를 줄일 수 있고 좀 스타일리시해 보일 수 있으니까 이런 레이어드는 꼭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레이어드 잘 모르겠다 하신 분들은 제가 이 영상 링크 걸어놓을 테니까 꼭 한번 확인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또 스트릿무드를 연출할 때 조거 팬츠만한 제품이 없죠. 이런 거 하나 들고 있으면 너무 활용도 좋으니까 꼭 한 개 챙겨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 같은 경우는 메리먼트 조거 팬츠를 아주 저렴하게 구입했어요. 지금 29,900원에 판매를 하고 있는데 물론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에 다른 조거 팬츠에 비해서 디테일이 좀 적은 편이고 또 얇기는 얇은 편이지만 조거 팬츠를 처음 도전하시는 분들에게는 쉽게 또 접근해볼 수 있는 그런 가격대니까 이런 것도 한번 체크해주시면 좋겠죠? 네, 이태원 클라스 자주 보시는 분들이라면 이 룩 다 기억을 하실 겁니다. 이 룩은 여러분도 무난하게 활용해 볼 수 있는 그런 룩 중에 하나고요. 이 제품은 디프리 코드티인데 가격은 79,000원이고 사실 박수준 씨가 입고 나온 제품 중에서 좀 저렴한 편에 속하죠. 그래서 옷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뭐 쉽게 투자를 해볼 만한 그런 제품이니까 한번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대신 퍼스트 플로어의 후드티를 활용해서 좀 코디를 해봤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 제품 또 추천드렸었잖아요. 요 링크 한번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제품 밑에 스트링이 있어서 길이감을 조절할 수 있다는 게 특징이다 보니 제 허리선에 맞게끔 그렇게 좀 길이감을 좀 조절을 했고요. 또 보통 이태원 클라스에서 워커를 많이 착용을 해요. 하지만 워커 같은 경우에는 호불호가 있는 아이템이거든요. 봄에 워커를 착용하기에는 뭔가 다소 답답해 보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스니커즈로 대체를 했는데요. 좀 신발 자체가 하이 제품이어도 충분히 활용하기 좋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좀 조거 팬츠를 착용하셨을 때 하이 형태의 스니커즈를 좀 많이 활용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즘 이 룩 때문에 MA1 자켓 너무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장면에서 좀 착용하고 있는 제품 알파 인더스트리 제품인데 이 제품 정가로는 20만원대 제품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뭐 하루하기 좋은 가격대라고 하기에는 다소 좀 가격대가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이 누구나 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가격대 제품을 한번 선정을 해봤습니다. 바로 제멋의 MA1 자켓인데 사이즈는 X라지로 해서 최대한 오버핏으로 좀 빼서 좀 코디를 해봤습니다. 앞에 코디에서 MA1 자켓만 입었을 뿐인데 느낌이 확 바뀌죠. 특히 마음 같은 경우에는 봄이나 가을에 충분히 하루하기 좋은 제품이기 때문에 지금 구입하셔도 크게 늦지 않았으니까 한번 꼭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대신 제멋 제품이 뭐 5만원대 치고 디테일도 괜찮고 핏감도 괜찮은데 대신 좀 MA1 자켓을 샀을 때 가지는 그런 좀 무게감이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 제품은 좀 그런 무게감이 좀 다 떨어지는 편이긴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좀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알파 인더스트리 제품을 구입하시면 될 것 같고 입문하시는 분들은 제멋 제품을 좀 구입하셔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좋아요. 구독하기. 이 장면 이하 장면인데 이 카키 점퍼가 유니폼 브릿지 제품이에요. 근데 지금 이런 점퍼를 입기가 다소 애매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카키색 야상 쇼트 자켓으로 좀 대체를 해봤고요. 또 워커 대신 척 테일러 하이를 좀 매칭을 해서 좀 봄의 무드에 맞게끔 코디를 한번 해봤습니다. 컬러 매칭만 잘해도 이런 무드 충분히 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꼭 체크를 해주시고 이 장면 이설을 두 번째 만나는 그 장면이죠. 이때는 곰 신발을 좀 신발로 신고 있었는데 제가 이걸 구할 수는 없었기 때문에 나이키 MD 러너 2로 좀 대체를 해서 좀 활용을 해봤습니다. 카키색 조거 슬랙스랑 매칭을 해봤는데 색감 너무 예쁘죠? 이런 식으로 조거 팬츠
컨텐츠나 하의 제품 매칭이 되게 좋기 때문에 워커를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은 이런 스니커즈 많이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워커가 좀 더 자연스러운 그런 무드를 연출하기 쉬우니까 꼭 한번 체크해 두시고요. 네, 마지막 코디인데요. 여기 사진에서 나오고 있는 청자켓은 라프 시몬스 청자켓인데 140만원입니다. 가격이 많이 나가기 때문에 뭐 누구나 쉽게 구할 수 있는 그런 청자켓은 아니잖아요. 근데 청자켓은 또 다양한 브랜드에서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쉽게 또 구할 수 있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브랜드 선정을 해야 되니까 스파워의 청자켓을 한번 선정을 해봤어요. 59,900원짜리 제품인데 오버사이즈 핏이어서 폰 아우터랑 매칭하셔도 충분히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그리고 제가 예전에도 소개드렸던 프라이 후드티를 착용을 해서 톤온톤 분위기로 좀 코디 연출을 해봤는데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좀 부담스러우면 회색 후드티랑 매칭을 하셔도 충분히 활용하기 좋습니다. 이런 코디는 꾸안꾸 스타일러도 좀 활용하기 좋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런 거는 한번 기억을 해두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청자켓 말고도 흑청 자켓이랑 코디로도 많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올해는 이런 트러거 자켓이라든가 청자켓 꼭 놓치지 않고 꼭 하나 정도는 꼭 구입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아요, 구독하기. 네, 오늘 이렇게 박서준식 코디를 좀 봄 형태로 좀 변경도 해보고 대체품 아이템도 많이 소개해드렸습니다. 오늘 코디를 보시면 뭐 다양한 아이템들을 입었던 것들이 아니라 기존의 아이템들을 조금씩만 변형해서 활용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충분히 활용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더 재밌고 알찬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패션유튜버 식스였습니다. 빠이.